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다이아몬드 무드등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무드등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다이아몬드 유리 모양이 딱 눈에 들어오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애드온을 사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두께를 설정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리 재질을 입히면은 이 유리 모양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조명을 안에다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요 다이아몬드가 전구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아래쪽에 요 코일 같은 거를 감아줄 겁니다. 이때는 똑같이 모디파이어에서 스크류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비례 편집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바디 부분이 있죠. 이 바디 부분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표면에 나무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UV 매핑이랑 쉐이딩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전선 부분은 커브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단추는 단순 작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스탠드 바닥 부분에는 얼룩 무늬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옆에 텍스트를 넣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명이랑 컨셉을 맞춰서 이 배경도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베벨 기능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 스케일로 평평하게 만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주인공은 바로 요 놈이고요. 요거를 렌더링을 돌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유리를 딱 지워보면은 알맹이가 나오겠죠. 어디서 많이 본 원숭이가 있네요. 이 조명 알맹이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유리를 딱 씌워보면은 빛이 굴절되면서 뭔가 포근한 느낌이 납니다. 블렌더가 생각보다 현실을 잘 구현해내고 있죠. 자, 무드등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를 10분, 20분 만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아랫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헤드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조명 받침대를 만들 겁니다. 키포인트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품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실제 무드등을 쟀거든요. 그래서 아래판은 30x30으로 만들게요. Shift-A를 눌러서 메쉬에서 큐브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큐브를 만들면은 2m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키를 누르면 옆에 디멘전이 보이고요. 이 드래그를 해서 XY축을 30cm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높이는 6cm로 입력을 할게요. 이 cm로 입력하면은 미터 단위더라도 cm로 만들어집니다. 자, 프론트 뷰로 가서 적당히 높이를 잡아주고 우리가 아까 cm라고 임의로 입력을 했죠. 요거를 아예 cm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씬에서 유닛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랭스가 있는데요. 요거를 cm로 바꾸면은 cm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왼쪽에 있는 모양처럼 테두리를 둥글게 해줄 건데요. 지금 스케일이 0.1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면요. 요게 다 1로 바뀝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베벨로 둥글게 만들 때 이 테두리의 모든 굴곡이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베벨을 넣으려면은 이 물체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선 선택 모드로 가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왼쪽에 툴바를 보시면은 베벨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당겨보면은 베벨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B를 누르면은 훨씬 더 쉽게 베벨을 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 굴곡의 세그먼트 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굴곡진 부분을 조금 더 둥글게 하려면은 우클릭을 하면 쉐이드 스무스가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 스탠드의 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색상 칠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매테리얼에서 뉴를 누르고 베이스 컬러를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상은 똑같지만 표면에 얼룩이 없죠. 그래서 일단 다시 매테리얼을 지울게요. 이 얼룩 무늬를 넣기 위해서는 쉐이딩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쉐이딩을 누르시면은 요런 창으로 바뀌는데요. 갑자기 창이 바뀌었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뉴를 누르면은 아까 우리가 매테리얼에서 뉴를 누른 것과 동일한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화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예, 매테리얼에서 보이는 화면이랑 쉐이딩에서 보이는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입니다. 자, 베이스 컬러, 여기도 베이스 컬러가 있고 뭐 메탈릭이면 메탈릭, 러프니스면 러프니스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색상을 입혀볼게요.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바꾸면은 색상이 바뀌겠죠? 아까랑 똑같이 검은색으로 색상을 낮춰주고 요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 얼룩 무늬가 있는 걸 눌러보면은 왼쪽에 매핑이라든지 뭐 다른 텍스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여기서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하기 전에 애드온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이 에디트에서 프로퍼런스로 들어가시고 여기 애드온 창에서 랭귤러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노드가 아마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 랭귤러 애드온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애드온 사용법은 이따가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Shift-A를 누르고 텍스처에서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컬러에서 노란색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서 러프니스에다 연결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표면이 뭔가 변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쭉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스케일 크기에 맞춰서 표면의 얼룩 사이즈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Shift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 텍스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뷰어가 생겼을 건데요. 요게 바로 랭귤러 애드온의 장점입니다. 당연히 애드온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고요. 이 기능을 쓰는 이유는 이 텍스처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에서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서 러프니스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으로는 이 텍스처를 누르고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터가 뜨는데요. 요것도 뭐 블렌더에서 없는 기능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벡터에서 요런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디네이터란 매핑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단축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두 기능이 아주 자주 쓰인다는 말이겠죠? 일단은 노이즈 텍스처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 윗면은 고른데 옆면은 뭔가 찢어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텍스처 코디네이터에서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 기준으로 아주 골고루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너럴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처고요. UV는 아직 매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 프린시플 쉐이더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러프니스가 0이면은 이렇게 반들반들 할 거고 러프니스가 1이면은 거칠겠죠? 하지만 이 노이즈 텍스처가 연결이 되면은 텍스처의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서 러프니스가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의 러프니스를 이렇게 랜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작업은 다 끝났고요. 마음에 들 때까지 스케일이랑 디테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다 싶으면은 다시 눌러서 들어가고 스케일을 줄이면 되겠죠. 뭐 노이즈 텍스트 뿐만 아니라 프린시플에서 이 스페큘러 값을 조절하면은 비금속성의 맨들맨들함을 줄 수가 있고요. 메탈릭은
금속 속성의 맨들맨들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시가 만개 났네요. 이렇게 하면은 조명 받침대는 끝납니다. 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랭귤러 애드온을 썼고 노이즈 텍스처 그리고 시프트 컨트롤 누르고 텍스처를 누르면은 그 텍스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명 버튼으로 넘어갈게요. 쉐이딩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조명 버튼은 아주 쉽습니다. 이 버튼을 만들 위치에다가 Shift를 누르고 우클릭하면은 이 3D 커서가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Shift A를 눌러서 실린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2m짜리 실린더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만든 조명 받침대는 30cm니까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일단 탑뷰로 가서 이 단추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제가 실제로 단추를 재보니까 3c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XY는 3cm로 해주고 높이는 1cm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G키를 눌러서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페이스를 선택해서 I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인셋 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여기 안쪽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안쪽에 둥글게 면이 선택이 되고 2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돌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 면을 선택하고 G키를 눌러서 수직으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 베벨을 쓸 거니까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면으로 들어가서 에딧 모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우클릭으로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은 맨들맨들하게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애매한 부분은 여기 노멀 부분에서 오토 스무스를 켜주면은 둥근 부분과 각진 부분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테두리 부분도 둥글게 만들어줄 건데요. Alt키를 눌러서 전체 테두리를 선택하고 Shift Alt를 누르면은 안쪽 면도 하나 더 선택이 돼요. 그 다음 베벨을 먹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단추 오브젝트는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색칠만 하면은 끝나겠죠. 색칠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물체를 누르고 Material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름 설정을 저는 버튼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시고요. 저는 핑크색으로 할게요. 요런 색깔. 그리고 스페큘러 값을 높이고 러프니스를 줄이면은 이런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고요. 러프니스를 높이면은 고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게 더 훨씬 낫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UV 매핑을 사용해서 표면을 나무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